안녕하세요. 토니 마지 토니입니다. 자, 제가 저번 영상에 여기 올려드린 저번 영상에 보시면 포켓 캐리를 보여드린 적 있어요. 주머니 바지에 포켓 캐리를 했을 때 이 총이 안 나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을 때 포켓 캐리는 제가 두꺼운 외투나 이런 걸 입을 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따뜻한 날씨에 제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투를 입고 나와봤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지금. 그래도 그 실험 영상을 하기 위해서 이 겨울 코트를 꺼내서 입고 왔는데, 자, 과연 포켓 캐리.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 포켓 캐리. 지금 총은 MT고요. 자, 이 포켓 캐리를 과연 이 주머니에서 꺼내서 쏘았을 때랑 이 코트, 그리고 3시 방향 코트 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포켓 캐리 겨울에 유용하냐? 한번 가보시죠.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둘 셋 다섯 발 들어있는데 다섯 번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프티를 넣고 할게요. 둘 다 똑같은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자, 3.19. 아, 처음이라 가지고 버벅댔어. 씨. 자, 다시 3.19초였습니다. 오, 씨. 3.24. 쉽지 않아요. 어렵네요, 이거. 아, 이게 뚜껑을 하는 게 쉽지 않네. 자, 그래도 가봅니다. 세 발. 오, 2초. 2초 08. 2초 10. 자, 2초대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우! 1초 8일, 1초 8일. 1초 때 떨어졌어. 자, 1초 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똑같은 조건으로 세이프티를 놓은 상태에서, 자, 그러면 여기 어펜딕스 캐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다섯 발 장전하고 세이프티 안전 놓고 할게요. 자, 자, 가보겠습니다. 2.67. 2.67. 아까랑 비슷하나? 아까보다 조금 느렸나? 3점, 첫 발 3점대 났으니까. 자, 2차 시도. 읍스. 2.50. 자, 3차 시도 가겠습니다. 2.35. 이게 제가 옷을 꺼냈는데 나중에 어디 식당에 나갔을 때 외투를 벗더라도 이게 총이 가려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총을 안으로 넣었거든요. 헤딩이 더 짧으면 유리하겠네요. 외투가? 네. 예, 그 긴 외투 입으면 끝장나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펜딕스 하실 때는 롱코트 입으시면 안 돼요. 자, 사자 시도. 으아! 2.33. 자, 마지막 시도. 가자! 야! 아! 아! 놓쳤어, 씨. 아, 1.97인데 놓쳤어. 아! 주머니가 더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 아쉽이. 자, 그러면, 뒤쪽으로, 여기, 아, 3시 방향 캐리하는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차 시도. 이번엔 3시 방향 캐리 해볼게요. 다섯 발. 똑같은 조건이고, 아, 넣고, 자, 세이프티 넣고 가보겠습니다. 자, 1차 시도. 바로 제꼈어요. 제일 좋은데요, 이게? 이게, 아까는, 그, 어펜딕스 캐리 할 때는, 얘가, 얘를 들어도, 옷이 남아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몸을 드니까, 한꺼번에 같이 딸려가가지고,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2차 시도. 아, 놓쳤지만, 1.82. 자, 3차 시도. 저, 이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제가 오늘 허리띠를 안 챙겨와가지고, 스티브 형님 차에 있던 남는 허리띠, 그냥 일반 허리띠 가지고 했는데, 이게 늘어나요, 이렇게. 돌아갔네. 예, 네, 그래서 쑥 돌아가 버렸어. 자, 다시, 4차 시도. 걸리질 않아, 이게. 시간은 2.5초였어요. 자, 4차 시도. 1.76. 어우. 오, 빠른데요? 네. 자, 라스트. 오, 그래. 1.69. 우와, 이게 제일 좋네. 이게 제일 빠르네. 자, 여러분, 겨울에는 파켓 캐리 하지 마시고, 3시 방향 캐리 하십시오, 3시 방향 캐리. 이게 제일 빨라요. 자, 오늘 시험 여기까지고, 저는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니였고, 안녕!